만성 근통증에서 벗어날 첫 번째 처방전 자세. 호흡근을 살리면은 좋은 자세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근데 호흡근이 빠지게 되면 저런 오른쪽의 자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호흡근을 살리고 등의 커브를 만드는 것이 목과 허리를 좋은 커브를 만드는 거예요. 아, 저는 뭐 이 디스크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한 시간 서 있다 보면은 자세가 자꾸 막 이렇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지키 박사님, 저 자세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나오세요. 바로 나가면 될까요? 오. 제가 시험을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하고 숨을 들이마신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들이마신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자세를 잡는 겁니다. 네. 와. 계속해서 통증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지키 박사님의 처방전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스트레칭. 오? 네, 알죠. 이거는 뭐 제가 전문이죠, 사실. 네. 어떻게 예. 중요하지? 이건 제가 전문이에요. 아, 네. 뭐 어디서든 뭐 다 그냥 가능하죠. 야. 그럼요. 와. 아니 사실 저는요, 이 다리 스트레칭이랑 등 통증이랑. 사실 상관없는 거죠. 상체 스트레칭이 더 중요해요. 있습니다. 예. 오. 아니 사실 상체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다리 네. 스트레칭이랑 관련이? 이게 왜냐하면 등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어깨 고관절도 있잖아요. 네. 고관절이 굳어서 운동량이 줄어든다면 허리와 커브와 등의 커브도 바뀌죠. 아. 그거가 한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위치 잘못돼 있으면은 근육이 긴장되거나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겠죠. 네. 그거를 반대로 아주 부드럽게 넓혀준다면, 이완시켜준다면 뇌의 반사가 잘 일어나서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도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렇죠. 네.